1. 안녕하세요.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고인이라고 하는데 형님 혹시 여자친구 분이십니까? 네네. 기가 막힙니다. 사귄 지 얼마 되셨어요? 55일이요. 55일이요. 형님 저 정보 좀 공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이렇게 이쁜 여자 사귈 수 있는 팁 같은 거 하나만. 여기 솔로인데요. 여기 솔로예요? 어쨌든 형님 먼저 사귀자고 했죠? 네네. 어떻게 먼저 이렇게 사귀자고 했더니 이렇게 확 넘어와가지고 내 여자가 되던가요? 아 벽에 미쳤어요. 예? 뭐에 미쳤다고요? 벽에 미쳤어요? 뭐 벽에 미쳤어요? 손으로 미쳤어요? 발로 미쳤어요? 발로요? 발로 미쳤어요. 그랬더니 오빠의 여자가 될게 됐어요? 와 좋습니다 여러분들. 좋은 여자 이 미인을 얻고 싶으면 발로 벽에 밀치시면 가능하겠습니다. 내 남자친구 가장 멋있을 때 한마디만 해주세요. 우리 오빠 이럴 때 제일 멋있어 한마디만. 아 재수없다 가자. 아, 부럽다. 와, 요즘에 세상이 뭐 이렇죠. 그렇죠? 이제 자유롭지. 이제 옛날 같은 사람도 아니고. 벗을 때가, 여러분들, 양말 벗을 때. 예. 저 남자분이 그렇게 발가락이 이쁘대요. 그래가지고, 실내 들어갈 때 이렇게 양말을 벗을 때, 굉장히 멋있다.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? 꼭 옷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, 여러분들. 예, 옷도리를 벗을 때, 여러분들, 코트를 벗을 때, 외투를 벗을 때, 모자를 벗을 때, 가식을 벗을 때. 여러분들, 무슨 말인지 알죠? 벗는다는 게 꼭 다 벗는다는 게 아니잖아요, 여러분들. 예, 가식을 벗을 때, 그렇죠. 묵은 때를 벗을 때.